동해안의 폭설로 1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질식하거나 얼어 죽었는데 2차 피해도 커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업체 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만 대구 경북 10대 소비자 불만에 들 정도로 상조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이 큐레이터 4명을 해고한 데 대해 큐레이터 협회가 불합리한 처사람에 반발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1부 클래식에서 뛰게 될 상조 상무가 경남 남해에서 동계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의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당분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고 낮 기온도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또다시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4도, 포항은 0.7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특히 한낮에는 초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새 기온이 높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은 5도로 겨울치고는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주말까지 이렇게 큰 추위는 없어서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밤사이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 또다시 굵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간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아서 내일인 정월 대보름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안의 폭설로 양봉 농가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1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질식하거나 얼어 죽었는데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양봉 지역인 경북 울진. 쌓인 눈을 걷어내고 벌통을 열자 3만여 마리의 꿀벌이 검게 변한 채 떼죽음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옆으로 전멸이네요. 이게. 나흘간 1m가 넘는 폭설에 벌통에 환기구가 막혀 질식한 겁니다. 주변 눈밭 곳곳에도 벌들이 눈 속에 박혀 있습니다. 벌통 내부 온도가 올라가자 밖으로 나간 벌들이 체온을 뺏겨 얼어 죽은 겁니다. 제가 양봉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만은 전에도 눈이 와서 이렇게 피해가 있었지만은 금년같이 이렇게 벌이 몰살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폭설로 울진에서만 3,400여 개의 벌통에서 1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폐사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꿀벌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현재 그 기온이 올라가면은 안에 있는 벌들이 살아 있는 벌들이 밖으로 나와서 2차 피해가 더 크게 그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눈폭탄에 번식기에 접어든 꿀벌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축산 역점 시책을 이 농업인이 선도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농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농촌을 일터가 아닌 삶터로 전환시킨다는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대 중점 과제는 미래 인재 양성과 기술농 육성, 소득 상향 평준화, 광역 단위 통합 마케팅 추진,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 귀농 귀촌 확산 등으로 정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농축산 예산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6,340여억 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영남지역 국가하천 4건과 지방하천 12건 등 16건의 하천정비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국가하천인 경북 감천 황산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4건의 뚝 보강과 준설에 1,009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남 창녕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등 지방 하천 12곳은 2019년까지 1,347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상조업체 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상위 10대 소비자 불만에 들 정도로 상조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사는 한동석 씨는 갑자기 당할지도 모를 가족 상해 대비하려고 2006년 상조에 가입한 뒤 5년 동안 18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상조업체에 계약 해지와 환급금을 요청했습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어 전화를 걸었지만 닷새 동안이나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상을 당했다. 이거 시간을 요하는 그 긴박한 순간인데 전화조차 안 받으니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한국소비자원에 알아봤더니 이 업체와 관련해 대구 경북에서만 지난 한 해 490건, 올 들어 지금까지 120여 건에 이르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원의 중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상위 10대 소비자 불만 가운데 상조 관련 불만이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독 많습니다. 지난 2012년 700건 정도였던 상조 관련 불만은 1년 뒤 2배 이상 급증했고 올 들어 지금까지는 200여 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준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혹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상조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 전에 해지 절차와 환급 금액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가입 후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 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해야 법적 공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일시 중단됐던 보험사 텔레마케터들의 전화 영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 여부가 확인된 고객 명단과 이들 명단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약서를 제출받은 뒤 내일부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험사 텔레마케터들도 영업 중단 18일 만에 일을 시작합니다. 초등생 제자를 성추행한 장학사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초등학교 교사 때인 2007년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45살 오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어린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물론 유사 강간 행위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우울감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미술관이 한국 큐레이터 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큐레이터 4명을 해고한 데 대해 큐레이터 협회가 불합리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큐레이터 4명을 해고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5급 실장을 비롯해 8년 동안 근무한 사람까지 포함되자 한국 큐레이터 협회는 지난달 6일 성명을 내고 파행 인사라며 비난했습니다. 전문 계약직인 큐레이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는 게 관례인데 미술관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균 5개월에 한 명씩 해고하는 그런 사례가 대한민국 미술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관장의 독주가 원인이지 않았나 싶지요. 예. 큐레이터 협회는 해고된 큐레이터들의 근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파행 인사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미술관 김선희 관장은 근무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는 관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또 해고된 큐레이터 가운데 일부는 자기의 근무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큐레이터 협회는 오는 1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를 대구에서 열기로 해 큐레이터 해고로 촉발된 미술관과 협회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지역 지하수의 수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년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측정망 136곳의 수질 검사 결과 수소 이온 농도와 총 대장균, 염소 이온 등 대부분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클로레틸렌과 톨루엔이 일부 지점에서 미량 검출도 했지만 수질 기준 이내였고 수은과 페놀 등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구미시가 도입한 24억 원짜리 무선 충전 전기 버스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구미시가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부 승인과 세금 문제가 해결 안 돼 전기 버스가 운행을 멈추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구미시는 1, 2월 두 달 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최종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운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K리그 1부 클래식에서 뛰게 될 상주 상무가 경남 남해에서 동계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부 리그 생존을 위해서는 매 경기마다 혈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신무장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 바닷가에 위치한 천연 잔디구장. 바닷바람을 가르며 상주 상무 불사조들이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힘든 시즌이 예상되는 올해 동계훈련부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훈련 참가 선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인 21명. 신병 16명이 군사훈련 중이어서 동계훈련 기간 전혀 손발을 맞춰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0여 명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해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전술훈련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이 21명의 선수가 3월 달 경기는 지금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맞춰서 시즌 도중 두 차례 주축 선수들의 전역, 원소속팀 경기 출전 금지까지 군 특성상 다른 프로구단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선수들은 불사조 정신으로 메워나간다는 각오입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거는 사실일 거예요. 좋은 리그에서 좋은 선수가 부딪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즐겁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선수가 다 베스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그런 조금의 힘든 부분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올 시즌 개막전은 다음 달 9일 홈구장에서 있습니다. 오는 22일 출정식 전까지 막바지 담금질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올 시즌 상황은 분명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선수들에게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남해 전지훈련장에서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가 안경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북구 3공단에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기공식을 열고 내년 3월까지 178억 원을 들여 3천여 제곱미터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1층에는 안경가공센터, 2층에서 6층까지는 아파트형 공장, 7층에는 안경디자인연구소가 입주해 디자인에서 제조, 유통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3공단이 있는 북구 노원, 침산동 일대에는 안경 제조 관련 업체 400여 곳이 밀집해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조업 환경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계명대학교가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명대는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남미 지역 개발 전문가 양성에 들어갑니다.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에 별도의 강좌를 개설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초 이론을 가르치고 중남미 지역의 개발 상황을 심층적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또 우수 학생을 선발해 방학 때 중남미 해외 현장을 방문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이 초대 원장을 공모합니다. 나이와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기관 경영 경험이 풍부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장 임기는 오는 3월부터 3년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4도, 포항은 0.7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특히 요즘 한낮에는 초봄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기온이 비교적 높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은 5도까지 오르면서 겨울치고는 포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까지 당분간 큰 추위는 없어서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밤 또다시 굵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천과 청도는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5도 이하를 맴돌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 영하 5도를 가리키던 문경은 현재 영하 2도, 구미와 상주는 영하 4도로 기온이 올랐습니다. 문경과 구미는 한낮에 최고 5도까지 높아져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어제 영하 10도 이하까지 낮아졌던 봉화는 현재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봉화 산간에는 오전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포항은 1도로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인데요. 눈이 오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